나는 모든 것을 보았어요. 두 세계의 연결을. 100년 전 인류는 패배했어요. 다른 세계에서 온 침략자 벌거스에게 뒤이어 거신들도 나타났죠. 그들은 모든 것을 파괴했어요. 인류는 끝까지 저항했어요. 그리고 희망을 발견했죠. 잊고 있었던 선각자의 힘이었어요. 마침내 반격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또 다른 위협도 모습을 드러냈죠. 벌거스의 새로운 지도자 카레. 그의 야망은 두 세계를 파멸로 이끌고 있어요. 우리가 맞서야 해요. 선각자의 힘을 계승한 자들이. 계승자,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조사부대에 따르면 철의 심장 유적지에 있다. 임무는 간단하다. 버니가 회수를 막고 너희 중 하나가 버니를 지킨다. 누가 이번 작전을 맡겠나? 내가 적임자 같은데 다 얼려놓으면 일이 쉬워지지 않을까? 없었어. 여기가 마지막이네. 빨리 끝내자. 설계자의 유적. 여길 찾느라 정말 많은 병사들이 고생했어. 제발 철의 심장이 있어야 할 텐데. 동감이야, 버니. 알비온의 기쁜 소식 좀 전하고 싶네.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수도 중요하다. 벌거스도 거길 노리고 있어. 그건 걱정 마, 알파. 나랑 비교하면 벌거스는 거북이 걸음이지. 추격자가 있으면 내가 올려놓을게. 너 1등 해야지, 버니. 든든하네. 근데 심장이 어떻게 생긴 줄 알고? 보면 알겠지. 가자. 내가 앞장설게. 좋아. 우와, 이게 뭐야? 왜 이래? 무슨 일이지? 저놈 보고 받았다. 죽을 뻔했네. 난 괜찮아.
알았다. 작전 재개 바란다. 길이 끊겼어. 우에로를 찾아야 해. 버니 조심해. 뭔가 불길해. 이런 벌거지. 뭐? 내가 돌아갈게. 신경 쓰지 마. 내가 해결할게. 다행이야. 너 두고 안 죽어. 걱정 마. 잘난 척은. 어쨌든 계속 가보자. 우와, 이게 다 뭐야? 더 이상 길이 없어. 남은 곳은 여기밖에 없어.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이거 새기면 거신도 벌거스도 다 끝나는 거고 완전 멋지다. 근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지 않아? 왠지 철의 심장이 날 부르고 있는 것 같은. 잠깐, 이건 대체... 드디어 왔군요.
여긴 당신의 무의식이 형상화된 곳이에요. 처음부터 당신을 기다렸죠. 난 당신의 안내자예요. 난 계승자들을 철의 심장으로 인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이건 일종의 절차예요. 내가 계승자의 의식에 접근하기 위해 설정하는 중이죠. 당신과 나는 철의 심장이 필요해요. 내가 인류를 도울 수 있어요, 계승자. 벌거스가 습격했군요. 뭐야? 어디서 말하는 거야? 난 당신과 동기화되어 있어요. 지금은 심장에만 집중해요. 벌거스에게 뺏기면 안 되니까. 장전하겠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한계를 시험해 보세요. 뭐야, 이 힘? 그게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장전하겠다.
합류했나? 아까부터 보고가 없던데 확인 바란다. 알았어. 합류 지점 도착. 버니 어디야? 버니 응답해. 나머지 두 개를 먼저 찾지 못하면 성원의 벽이 위험해!
사령부,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안내자를 찾았어. 그게 우리 도울 거야. 계승자, 내 목소리를 따라와요.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인류도 내 도움이 필요하죠. 내가 철의 심장을 찾을 수 있어요. 엔조, 방금 그 목소리 들었어? 저도 들었습니다, 버니. 지금 알파에게 상황 설명 중이니 당신은 치료부터 받으시죠. 설명? 알파는 안내자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난 그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현역 계승자들에게만 연결된 모양이군. 네, 안내자를 이식한 계승자가 더 있나? 제레미를 제외하면 계승자 전원이 안내자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철의 심장과 최초로 접촉한 계승자도 곧 사령부로 도착할 겁니다. 안내자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철저히 파악하도록. 철의 심장은 반드시 나와 연결된 최초의 계승자들, 내 부름에 답해줘서 고마워요. 이곳이 인류 최후의 보루 알비온이군요. 이렇게 많은 생명이 철의 심장 앞에 놓여있다니. 난 인류를 돕고 싶어요. 내 시스템으로 철의 심장을 찾을 수 있어요. 비록 내 기능들은 철의 심장과 분리되면서 손상됐지만 날 만든 선각자들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면 복원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신과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모든 계승자에게 부탁할게요. 내 시스템 복원에 힘을 보태줘요. 날 선각자 시설로 데려가줘요. 철의 심장을 찾을 시스템이라니. 이건 대체. 알파, 안내자가 가까운 곳에서 다른 계승자와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대화 내용은 지휘 콘솔에 업로드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안내자는 영적인 존재보다 AI에 가까워 보이는 것. 대화를 하는 계승자는 지금 즉시 사령부로 와주길 바란다. 네, 계승자가 아닌 너도 이 현상을 믿을 수 있겠나? 전략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내자와 대화하던 게 너였을 줄이야. 바로 사령부로 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선 힘든 임무로 고생 많았다. 카렐이 직접 나타나다니 나도 정말 당황스러웠어. 게다가 이번 작전 이후로 계승자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네가 희망이라고 말했던 그 안내자에 관한 이야기다. 솔직히 나는 그 안내자가 벌거스 신형병기나 인류의 또 다른 적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철의 심장을 찾아주겠다니 아주 교묘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런 말에 솔깃하지 않을 사람은 없지. 함정은 그런 곳에서 시작하는 거야.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하지만 내 참모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더군. 엔조와 넬은 안내자의 요구를 들어주며 신뢰를 검증해보자고 제안했다. 현재로선 철의 심장을 수색할 정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야. 그 공백을 메울 수만 있다면 안내자에게 걸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지. 다행히 우리 점령지에 선각자 시설이 있으니 일단 그곳에서 안내자를 접촉시킬 생각이다. 계승자, 너와 버니가 이번 임무를 맡아주길 바란다. 킹스턴에 있는 선각자 시설로 안내자를 데려가. 아무래도 철의 심장과 가장 가까이 있던 계승자를 투입하는 게 확실하겠지. 버니는 부상으로 힘들겠지만 부디 이해해 주길 바란다. 조사 부대에는 너희를 지원하라고 연락해 놓겠다. 어떤 방향이든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군. 버니, 출발하기 전에 새 슈트로 갈아입으십시오. 병기부에 마련했습니다. 그거 월급에서 나가는 건 아니지? 당연히 급여에서 공제되죠. 아! 빌어먹을!
계승자, 어서 와요. 놀라지 말아요. 이건 소통을 위해 설정된 내 모습이에요. 난 계승자들의 아르케와 연동되어 있어요. 당신들이 가는 곳 어디든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난 불완전한 상태예요. 내 존재는 아직 당신들만이 보고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내 시스템을 복구할 단서를 찾아요. 그래야 나도 인류를 도울 수 있어요. 아, 오셨군요. 전 조사부대 마커스입니다. 사령부에서 계승자를 안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쪽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철의 심장 회수 작전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전 결과는 아쉽지만 유족은 계속 찾으면다는 거니까요. 언제나 조사부대가 계승자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여기 있는 선각자 시설에 가신다면서요. 거긴 매지스터들이 연구소로 쓰다 버려진 곳인데 다시 갈 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워낙 오래 방치된 곳이라서요. 뭐 일단 선각자 시설로 안내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경비대, 여긴 조사부대장 마커스. 사령부 명령이다. 선각자 시설로 향하는 관문 개방을 요청한다. 경비대, 들리나? 여긴 조사부대장 마커스. 무슨 일인가? 여기! 반대! 주목! 여기 경비대! 마커스에게 공격이 받고 있다! 원대 차! 경비대, 응답하라! 경비대! 이런... 계승자, 아무래도 벌거스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벌써 통신이 차단당했군요. 제가 상황을 확인하는 동안 비상교신기로 사령부에 연락해 주십시오. 계승자, 조심하십시오. 통신소 내부에서 벌거스 신호가 감지됩니다. 놈들의 통신 장치를 막아야 한대. 이 녀석들은 단순한 습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빠른 일에 계승자가 나타나셨고 가을기틀을 전리품으로 제격이지. 여러분은 지휘관들의 강습범을 내보내라. 계승자를 앞서라.
있겠습니다. 건물에 있는 통신 중계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재가동이 끝나면 마지막 남은 교신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벌거스 부대가 여기까지 침투했군요. 재가동이 끝날 때까지 중계기를 보호해 주십시오. 비상교신기가 멀쩡하길 바라야겠군요. 계승자, 놈들이 비상교신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넌 그만 목숨. 하마터면 마지막 교식기를 잃을 뻔했군요. 그럼 계승자, 극장 전초기지에서 버니와 합류 부탁드립니다. 전 비상교신기로 사령부의 상황 보고를. 잠깐! 벌거스 신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체... 아까 요구했군, 계승자. 그럼 원래 끝났지. 간장님. 모든 선전자 데이터를 주세. 내 주의복으로 옮겨. 카렌에게 직접 바칠 것이다. 벌거스 신호는 선각자 시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긴 사령부 목표 아니었습니까? 큰일이군요. 서둘러 알파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심장을 얻었기 때문이겠죠. 안내자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각자 시설을 조사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미 늦었다. 벌거스가 시설 주변을 보유했어. 계승자, 우선 적들이 점령한 거점을 되찾아라. 그동안 사령부는 작전 방향성을 다시 검토하겠다. 이상. 알파는 안내자를 영 못 믿겠나 봐. 안내자에겐 뭔가 익숙한 아르케가 느껴지던데 난 그래서 우리 편 같더라고. 아, 혹시 알파가 안내자랑 연결 안 된 게 아르케 때문 아닐까? 요즘 알파 아르케 능력 잘 안 쓰잖아. 모르겠다. 지금은 작전에 집중하자. 일단 나는 킹스턴 구석구석을 정찰해볼게. 그 짜증나는 적지휘관도 찾아야지. 넌 여기 있는 벌거스 포위망을 부탁해. 아주 자기들 집처럼 자리 펴고 있더라고. 그럼 이따 봐. 무리하지 말고. 다행입니다. 벌거스 침공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건물을 소탕해야 합니다. 적들의 전속 신호가 포착됩니다. 주의하십시오. 계승자, 벌거스 전송 시스템은 상당한 거리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킹스턴 어딘가에 적 주의 본부가 있다.
장전 중이야. 볼거스가 이곳에 야전 발전소를 설치했습니다. 선각자 시설에 연결된 것 같은데 파괴해야 합니다. 아 잠깐 잠깐! 그 발전소! 너무나 터뜨리면 안 돼! 육공으로 죽고 싶지 않으면 모던한 편으로 회로만 날려야 한다고! 이 작업 반장이 처리 방법 알려줄 테니 메모 준비해. 반장 덕분에 운전수를 알게
앞으로 벌거스 야전 발전기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계승자, 알파가 청각자 시설 진입을 허가했습니다. 그걸 허가라고 할 수 있다면 말이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소 거친 언사가 있었지만 그건 제 책임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여전히 알파의 신중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안내자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선각자 시설에서 좋은 성과가 있다면 알파의 생각도 바뀔 겁니다. 그러니 잘 부탁합니다, 계승자.